자, 그 다음 이론 진행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합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페이지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전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통 그 시냅시스에서 그 담당 엔지니어께서 오셔갖고 3일 하는 거를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제가 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냅시스에서 오신 분이 뭐 3일간 500페이지 하시고 뭐 하신다면 저는 그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 300, 400페이지만 별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아셔야 디자인 컴파일러를 나중에 뭐 랩시리든 회사 가셔든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슬라이드를 계속 볼 때마다 계속 뭔가 새로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도 디자인 컴파일러 교육을 하면 적어도 이번 거 포함해서 한 두세 번을 들으시기를 꼭좀 권장을 드리고요. 회사 가셔도 디자인 컴파일러 교육이 있다 그러면 또 들으세요. 그럼 디자인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베이직 교육이라고 하면 어드밴스드 교육이 꼭 있습니다. 시냅시스에서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어드밴스드 교육을 꼭 해요. 프라임타임도 어드밴스드 프라임타임이 있고요. DFT도 어드밴스드 DFT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에 있는 분들한테 좋겠죠. 근데 여기 있는 건 베이직 교육에 대한 슬라이드 위주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지 어드밴스드를 듣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분량은 많은데 최소한 이 정도는 다한 번씩은 다 알고 넘어가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약간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 이그잼플을 보면 스크립트 라인이 사실상 쓰여지는 라인이 몇줄안 돼요. 근데 이걸 갖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쓸수 있다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서 그게 녹여진 게몇행안 되는 거지. 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하나 있어요. 그죠? 시뮬레이션인데 어떤 시뮬레이션이에요? 펑션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펑션 시뮬레이션은 왜 해요? 왜 했죠? 애초에 왜 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FPGA에서 내가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칩을 만든다 이거예요. 지금 칩을 만든다고 하면 펑션 씬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신 펑션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다잘될 겁니다. Everything is okay 할 거예요. 펑션 심에서는. 근데 합성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험난하게 이제 이상한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RTL 소스를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그리고 내가 줬던 스펙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면 또 그것도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수없이 반복을 해서 합성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스펙과 잘 맞춰져서 합성이 잘 됐다는 걸 확인을 하면 그 다음엔 포멀리티 가는데 안 되죠. 그러면 또 반복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하고 나서 프라임타임 가면 잘될줄 알았지만 또안 되죠. 또안 되고 또안 되고 또안 됩니다. 그러니까 RTL을 진짜 많이 고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짠이 코드도 저도 FPGA에서 검증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안된게좀 많이 있어서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데 하고 나면 승질 나죠. 고생은 엄청나게 했는데 하고 난거 보면 몇 라인 안 되고 내가 이걸 몰라갖고 지금 몇달 동안 고생하고 막 이런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리죠. 아까 FPGA에서 성공한 RTL이 MPW가 칩을 만들 때는 이게 다 100%가 만족하지 않을 테니 수정을 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것과 비슷하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스펙도 하다 보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좀더 정확하게, 이 디자인에 좀더 맞게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 선배가 3년 전에 만든 집 있어요? 선배가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현재는 나한테는 예제죠? 그 스크립트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짜야 내 거예요. 선배가 만들어서, 선배가 또 자신있게, 정말 자신있게 골든을 붙였어요, 이름에다가. 파일 이름에다 골든 붙였다는 말입니다. 골든이면, 이건 뭐, 무사 통과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면 좋겠지. 안 돼요. 알았죠? 아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그게 나한테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고, 툴을 통해서. 맞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바꿔야죠. 그죠? 바꿔서 나한테 정말 맞는 걸로. 그런 경우 많아요. 이 선배 지금 거짓말 치고 나갔구나. 거짓말로 지금 침 만들어 놓고 나갔구나라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ICC를 했을 때도 그렇고, 디자인 컴파일러 했을 때 스크립트를 봐도, 이 사람 이거 가라로 해놓고 나갔구나.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 믿지 마시고, 절대로. 내가 해서 내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든 회사든. 내가 통과하는 것만 믿고, 내가 통과했을 때 툴이 뽑아주는 리포트를 믿으십시오. 그게 권장입니다. 자, C++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이틀 또는 이틀 반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 오후 또는 네 번째 날부터 DFT 컴파일러와 나머지 툴들을 다 실습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C++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펑션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거기에 또 필요한 또 비헤비어 모델까지 다 준비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C++ 합성을 하게 되면 게이트리벨 넷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피지컬 디바이스로 만들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C++는 이렇게 돼 있다. 이 그림은 계속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게, 여기 보시면 디자인 로드 하고요. 라이브러리 로드 하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가장 처음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RTL 소스면 .v를 읽어야 되고, 매크로나 저기 PDK 라이브러리 같으면 .db를 읽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onstraint 파일을 적용해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스펙을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스펙을 줘라, 그런 얘기고, 그렇게가 다 준비가 되면 합성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합성이 다 되면 그 다음에 뽑아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그림이 정말 대단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자, C++는 이렇게 세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면 RTL 소스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합성이에요. 대신 그림으로 한번 바꾸고 그거를 좀더 옵티마이즈한 녀석으로 옵티마이즈를 해주죠. 그리고 옵티마이즈를 하면서 공정 라이브러리에 담겨 있는 그 셀들 있죠. 스탠다드 셀. 그거랑 이제 매핑 시켜서 그림을 옵티마이즈 된 그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컴파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그러면 보시죠. 자, RTL 소스가 있어요. 그거를 트랜슬레이트를 하는 거. 트랜슬레이트를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그림으로 바뀌기만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블링 게이트 또는, 자, 이건 입을 사용해야 돼. 죄송하지만 옛날 방법 쓰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텍 얘기해야 돼, 이거. 안 그러면 입에 안 붙어요. 문 나가는 순간 잊어버릴 겁니다. GTEC. 예, GTEC 또는 언맵드. 따라해 보세요. 언맵드. 예, 언맵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현업에서 언맵드 디자인, 맵드 디자인, GTEC 이런 거 쓰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저건 기본적인 키워드예요.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현업에서는. 자,
GTEC 또는 Unmapped DDC 포맷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트랜슬레이트만 한 겁니다. 소스만 그림으로 단순히 읽어오기만 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뭘 줘요? 스펙을 줘요. 스펙을 준 다음에 옵티마이즈를 하면 최종적인 모습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맵드 DDC라고 합니다. 아까는 언맵드였죠? 아까는 언맵드였잖아요. 근데 공정 라이브러리에 있는 셀하고 매핑을 시켰다라고 해서 맵드가 된 DDC 포맷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따라 해봐야 돼. 맵드 따라 해보겠습니다. 맵드 DDC. 맵드 DDC. 네. 갑자기 툭 튀어나올 거예요. 언맵드 DDC하고 맵드 DDC의 차이는 뭔가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공정 라이브러리가 매핑이 돼서 옵티마이즈가 된 녀석이 네, 맵드 디자인이다. 즉, 컴파일이 다 된 녀석이 맵드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구요. 그래서 요거는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에어리어와 타이밍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죠. 항상 여러분들이 그 합성하시고 칩을 만드시면서 타이밍을 꼭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죠. 무조건 이게 타이밍 싸움이니까 클락 대비 딜레이가 클락이 어느 정도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안에 미트 해야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타이밍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타이밍을 너무 맞추다 보면 에어리어가 손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에어리어를 포기하면 또 타이밍이 나빠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데 그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컴파일을 할 때 스캐너블하게 컴파일을 하거든요. 스캐너블하게. 그러니까 스캔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DFT 컴파일러 쓰기 전에 스캔을 이렇게 막 넣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아주 일반적인 플립플롭이 아니라 스캔을 엮을 수 있는 플립플롭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게 사이즈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타이밍도 늘어져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니까 결과를 칩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리어는 그런 방식으로 에어리어는 조금 손해가 좀 있더라도 일단 동작은 해야 되니까 타이밍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타이밍을 맞추고 에어리어는 조금 더 일단 우선순위가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업에서는 디자인을 다 쪼개서 다 각각 설계를 하니까 엔지니어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에 맞춰서 그 안에 해결을 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사이즈 안에 들어오게 RTL 코딩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타이밍도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의 코딩 스타일이 빛을 발할 겁니다. 코딩을 잘 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자 디자인 컴파일러를 구동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GUI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거고요.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 DC 쉘로 보통 띄우시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스크립트가 뭔가 쌓이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여기 맨 끝에 있는 런점 티클이라는 거에다가 계속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뭔가 만들어 나가시고 나중에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로그를 마이너스 L 옵션을 써서 로그를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로그를. 그렇습니다. 자, 합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보는데요. 이거는 제가 따로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PDK를 준비하고, RTL 소스를 읽어드려서 언맵드 DDC를 만들죠. 언맵드 DDC가 뭐라고 그랬어요? 컴파일이 되기 전에 읽기만 한 겁니다. 읽기만 한 거.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뭘 적용해요? 스펙을 부여합니다. 스펙을 부여하면 툴은 이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이게 정답이고 이거대로 되어 있는 이 스펙대로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맨 마지막에도 이 스펙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스펙을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요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펙은 포트 위주로 줘요. 포트 위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스펙을.
그래서 입력 포트라고 하면 입력에 대한 입력 딜레이가 얼마다, 로드가 얼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트들 또는 아웃풋 포트 쪽에도 뭔가 스펙을 기술을 합니다. 포트들 위주로. 그래서 포트들에 대한 정보를 보고 스펙이 빠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보고 그 다음에 합성을 하는 거죠. 합성을 보통은 이제 컴파일 울트라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돌리실 거예요. 컴파일 울트라. 커맨드가 컴파일 울트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컴파일 명령도 소개를 할 거예요. 어쨌든 합성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스캔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스캔을 넣어서 DN을 다 완성을 하고요. 그게 다 되면 이렇게 했는데 스펙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잘 지켰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일단 맨 처음에 하는 게 그겁니다. 스펙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디자인 컴파일러가 끝납니다. 일단. 근데 여기에서 난리가 나죠. 여기가 아주 난리 나는 겁니다. 여기가. 스펙을 위반하고 타이밍이 안 나오고 그럼 이게 왜 안 됐냐, 뭐 스펙을 잘못 줬냐, 소스가 잘못됐냐,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툴링을 하시다 보면 아, 내가 소스를 고쳐야 되는구나. 아이고, 아니, 내가 그럼 이건 내가 스펙을 너무 세게 줬나 보다 라는 게 판단이 드십니다. 하다 보면 판단이 드실 거고, 그거에 대한 거를 어쨌든 다 넘어가면 나중엔 타이밍에, 보통 스펙을 극복을 하면 그 다음에 타이밍 이슈로 넘어가는데, 타이밍 이슈는 사실 스펙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타이밍을 다 만족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이걸 빨리 끄고 프라임 타임으로 넘어가 보는 것도 좋은 테스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임 타임에서 진짜 타이밍이 더 정확한 계산기가 있거든요, 엔진 자체가. 그래서 프라임 타임을 쓰는 거예요. 프라임 타임에서 DC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사용하는 방법도. 그래서 빨리 대충 이제 오버럴하게라도 타이밍 정보를 프라임 타임에서 확인을 하고, 그래도 이제 그러면서 병행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한번 대충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게 내가 이게 RTL 소스를 고쳐야 되는구나 아닌 거구나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DC를 할 때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세컨 스텝이 합성을 하고 스캔을 인서션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단계적으로 스펙을 위반했는지, 타이밍 리포트에서 통과가 되는지, 패스냐 페일이냐 이거를 보고 진행을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컨스트레인트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이게 뭐 대부분일 정도로. 자, 컨스트레인트를 볼게요. 여기 칩이 있는데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는 요런 종류를 줍니다. 네?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거는 저런 종류를 줘요. 뭐냐면 처음에 클락 관련한, 당연히 클락 주기가 얼마냐, 피리오드가 몇 나노 세크냐, 뭐 이거겠죠. 그 다음 입력 포트라면 입력 포트에 대해서 인풋 딜레이가 얼마나 있느냐, 출력 포트에 대해서는 아웃풋 딜레이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타이밍 컨스트레인트 부분은. 자, 그 다음 컨스트레인트는 에어리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어리어. 현업에서는 내가 RTL을 짜면 너 어느 정도 에어리어를 만족해 와야 된다라고 보통 가이드라인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 무조건 에어리어를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 인바이러먼트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여기는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니까. 네. 그 결국 인바이러먼트란 그 스펙인데요.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어떻게 할 거냐, 템퍼레이처는 어떻게 할 거냐, 프로세스는 어떻게, 볼테이지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상온에 있는 게 찌뚱딱하기가 좋아요. 125도 사막 150도 되는 데서 찌뚱딱하는 게 좋아요. 예? 네? 어떻게 더 데저트가 좋아요, 아니면 그냥 일반 그냥 이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저트로 나는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매우 빡빡한 녀석으로 예, 지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뭐 SCI 논문을 써야 돼. 그러면 뭐를 하면 좋아요? 베스트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티피컬도 필요 없어요. 티피컬이 뭐예요? 그냥 베스트 해놓고 그냥 최고 좋은 녀석으로 해서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해야 논문을 쓰지. 그래도 결동말동한데. 그죠? 아,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고요. 회사에서는 얄짤 없죠? 예, 대학에 있을 때나 그렇게 하시는 거고. 자, 어쨌든 저 오퍼레이팅 컨디션에 대한 거를 처음에 스펙을 잡고 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요 인풋 포트 쪽에 주셔야 되는 게 인풋 딜레이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인풋 트랜지션이나 드라이빙 셀이 어떤 거다라고 선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 또 출력 쪽에는 타이밍 쪽은 딜레이 쪽 컨스트레인트가 있지만 인바이러먼탈 애트리뷰트 쪽에서는 로드가 얼마나 크냐 에 대한 것도 지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콘스트레인트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각각을 챕터별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좀 스페셜한 콘스트레인트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현업에 가면 회의를 통해서 다 도출이 될 겁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시고 이거 이외에 또 부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네,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최대한 이해하시고 안 되더라도 가서 레코딩을 또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일단 이거는 MPW를 하실 때는 MPW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다 거쳐가시는 내용이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현재 MPW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MPW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이런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지. 자, YO 로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따라 해봐야죠. YO 로드 모델 따라 해보십시오. 네, YO 로드 모델. 자, 한 번만 더. YO 로드 모델. 네. 와이어로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말고 좀 더 피지컬한 토포그래피컬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따라 해봐야지. 토포그래피컬 모드 따라 해보십시오. 네, 토포그래피컬 모드.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토포그래피컬 모드는 이번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only WLM 모드만 사용합니다. 매그나 180나노 공정에서는요. LM 모드를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좋고요. 토포그래피컬은 그 100나노보다 더 상위 공정 있죠? 65나노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또 그 공정이 또 바뀌면 28나노 뭐 이런 데서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모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자, 공정사에서 팬아웃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적인 RC 값을 테이블 형태로 제공해요. 아까 .lib를 VI로 열어서 보셨죠? 거기에 타이밍 정보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각 셀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RC 값, 그러니까 R, 그러니까 레시스터와 캐피시턴스 값으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어떤 플립플롭이 있는데 그 뒤에 세 개가 있어요. 그럼 팬아웃이 몇이에요? 3이죠. 팬아웃이 3이죠. 그죠? 근데 DC에서는 이게 길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길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돼요? 레이아웃 할 때? 이런 모양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과 이거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림만 봐도.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팬아웃이 3이지만 길이가 다 다르니까 그 두 번째 플립플롭으로 가는 타이밍과 세 번째 플립플롭으로 가는 타이밍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RC 값이 실제적으로 구해질 녀석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나노보다 더 올라가는 테크를 쓰면 65나노와 28나노로 가게 되면 이 갭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포그래피컬 모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2단계의 DC에서는 WLM 모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정사에서 통상 팬아웃이 3이면 피지컬하게 레이아웃을 하더라도 통상 어느 정도 되더라 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거를 WLM 모델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선형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표가 있는데, 어떤 이렇게 그 선이 이렇게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X가 1이고 Y가 1이에요? X가 3이고 Y가 3이에요. 그럼 2면 어떨까요, X가? Y 값이 몇이에요? 다시. 자, X가 1일 때 Y가 1이에요. X가 3일 때 Y가 3이에요. 그러면 X가 2면 Y가 몇이에요? 2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선형성이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것이 WLM 모드입니다. 얘가 테이블이 모든 이렇게 막 그 소수점마다 다 잘라갖고 엄청난 그 테이블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갭이 있는 X 좌표 그리고 적당하게 갭이 있는 Y 값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형적으로 만들어 놓고 통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WLM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10분만 쉬고 다시 할게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저 시기로 2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졸리고 피곤하시죠? 제가 그 교육할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그 예전에 했던 교육들을 제가 들어요. 그럼 제가 자고 있어요. 제가 아는 내용이고 제가 떠든 거를 들으면 왜 이렇게 졸리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GCP 교육의 폐해죠. 아, 예. 예, 뭐 어쩌겠습니까. 아, 저도 그래서 계속 듣는데 들을 때마다 졸리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가셔서 들으실 때는 1.5배나 해서 좀 빠르게 들으세요. 그럼 조금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그럴까봐 말을 빨리 하는데 빨리 하면 또 놓치고 또 더 멍해지시나 봐요. 아, 자 어쨌든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내용까지 했는데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어요. 아까 눈이 막 흰자가 보이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결론은 뭐냐면 자, DC 단계에서 합성할 때 단계에서는 이게 다 같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아웃을 하면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극복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도 180나노에서는 그래도 극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극복이 된다, 대충.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RC 값을.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정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를 또 따라 해야죠. WLM 모드 따라 해보세요. WLM. 네, WLM. 그런데 여기서는 WLM을 사용하는데 이쪽에서는 뭘 사용해요? 따라 해봐야지 또. TLU 플러스. TLU 플러스. 네, 이게 R값과 C값에 대한 모델이에요. 근데 얘랑 조금 다르다 이거예요. 조금 다르다. 얘는 통상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죠. 1일 때는 1이고 3일 때 3이면 2일 때는 2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게 선형적인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더 실제적인 그 값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점들이 차이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극복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두 자릿수 급이 되면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65나노나 28나노급 공정이 되면 이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ICC나 아스트로를 하다 보면 그 플로 플랜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 플랜을 하고 플레이스를 좀 하면 플레이스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플로 플랜이나 플레이스는 뭐냐면 그 영역을 이렇게 실제로 여는 게 플로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땅덩어리가 이만큼이다. 땅덩어리가 이만큼이 있다라는 거를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게 만드는 게 플로 플랜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스는 그 셀들을 다 이렇게 놓는 거를 플레이스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ICC에서 하는 단계 중에 여러 개의 단계 중에 초반 단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 플랜하고 플레이스를 일단 해요. 일단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 정보를 다시 디자인 컴파일러로 가지고 와요. 다시.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일단 빨리 디자인 컴파일러는 해요. 대충. 해요. 해놓고 나서 일단 ICC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플로 플랜이랑 플레이스 단계랑을 진행을 해요. 그다음에 그 정보만을 가지고 디자인 컴파일러로 다시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디자인 컴파일러에 와서 어느 정도 그러면 실제적인 값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걸 우리가 토포그래피컬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그거를 할 때, 여기 지금 모니터에 가려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좌측 하단에 보세요. 교재. 제로 딜레이 모델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것도 따라 해야 돼요. 제로 딜레이 모델 따라 해 보십시오. 네. 말 그대로 RC 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WLM은 RC 값을 갖고 있는 테이블을 제공했는데 아예 0으로 해 버린 거예요. 이거 차이를 차라리 0으로 하고 클락을 60%만 써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클락이 100나노세크의 주기를 갖고 있었으면 60나노만 주고 빡세게 주는 거예요. 좀더 60%만 주고 예, 60%만 주고 일단 그냥 합성해.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제로 딜레이 모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놓고 플로 플랜하고 플레이스까지만 해놓고 다시 DC로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는 게 토포그래피컬 모드다 라는 겁니다. 근데 플로 플랜은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플로 플랜은 DC에서도 할수 있어요. DC에서도 ICC에서 할수 있는 플로 플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DC에서도 플로 플랜 할수 있지만 그래도 DC보다는 ICC에서 실제적으로 플로 플랜 해서 그 정보를 다시 갖고 오게 하는 게좀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좀 잘려서 그런데 그 레이아웃을 하면 DEF라고 하는 포맷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플로 플랜 정보를 그거를 다시 DC에서 가지고 와서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컴파일을 해서 쭉 이제 타이밍을 잡아나가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뭔지는 대충 아시겠어요? 네, 어쨌든 플로 플랜을 하고 그 정보를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SPG라고 하는 시냅시스 피지컬 가이드라고 하는 피처가 얼마 전부터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라이센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센스에도. 그럼 이거는 뭐냐면 방금 전에 했던 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한 스텝을 더 나간 거예요. 플로 플랜을 ICC에서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왔죠? 그럼 그거를 DC에서 조금 이렇게 수정하거나 다시 옵티마이즈를 할수 있어요. 그 배치 정보 자체를 어떻게 뭐 플레이스 정보를 좀 이렇게 수정하고 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 하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번에는 이 커맨드를 이용하면 여기 나와 있는 SPG라는 옵션을 붙여서 컴파일을 수행을 하게 되면요. DC에서 약간 수정을 했어요. 배치 정보를, 플레이스 정보를. 그럼 그거를 그대로 ICC로 가지고 가면 ICC에서는 처음에 하는 플로 플랜이나 플레이스를 다시 안 해도 돼요.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서 그 뒷단부터 할수 있게 하는 게 SPG 옵션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DC를 다시 가져가서 또 하게 되면 처음부터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했던 자체를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ICC 쪽으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플로 플랜 단계까지 다 스킵하고 그 이후부터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SPG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국에는 이런 저기 RC 값을 피지컬하게 가져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트렌드다라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 안 되시면 좀 이따 다시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좀 다시 들으시고 레코딩을 다시 들으시든지 다시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할 겁니다. WLM을 쓸 거예요. 180나노는 이걸로 가능하고요. 00급 나노 공정에서는 토포그래피컬을 가능하면 쓰십시오. 오케이? 그게 가이드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DC를 실행을 하면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초반에 볼수 있어요. 여기 보면 DC 그래피컬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DFT 컴파일러 보이고요. 디자인웨어, DFT 맥스 뭐 이런 것들 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오른쪽에서는 그냥 DC쉘로 친게 아니라 DC쉘 마이너스 토포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피컬의 GUI를 띄우면 이게 기본적인 디자인 컴파일러의 GUI인데 이쪽 오른쪽을 보시면 없는 녀석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플로플레인이라는 게 없죠. 그죠? 근데 이 토포 옵션을 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플로플랜이라는 탭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토포그래피컬 모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웹페이지에 제공을 할 분량이고요. 이 이후부터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지금서부터는 시냅시스의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앞에도 시냅시스 자료가 좀몇장 있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제공이 안 됩니다. 소프트 카피로 제공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로만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영상은 보실 수 있지만. 자, 그럼 실제로 시냅시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부분을 볼 거예요. 차례차례 볼 겁니다.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자, 챕터마다 자, 하나의 챕터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의 챕터의 초반과 마지막은 항상 정리하는 키워드, 정리하는 커맨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거를 설명을 할 겁니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ynopsis underbar DC set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리눅스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일 네임 앞에 점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ls 할때안 나옵니다. 숨긴 파일이 되죠. ls-a 또는 뭐 ls-al 정도를 해야 숨긴 파일까지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숨긴 파일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된다. 하나하나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 볼 녀석들, 커맨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 정도까지 이번 챕터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디자인 컴파일러의 시작과 끝머리까지 한꺼번에 다 적어놨는데 이거면 끝나요. 사실 디자인 컴파일러가. 그런데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러리하고 디자인을 읽어오는 단계. 자, 맨 처음에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RTL 베릴로그 소스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도 표시가 되겠지만 CWD는 Current Working Directory의 약자입니다. CWD는 많이 쓰이는 용어죠. 그래서 Current Working Directory에 예를 들어 이게 Risk Underbar Design이라고 이름 되어 있는 폴더인가 봐요. 그 안에서 DC를 실행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Read Underbar Verilog를 해서 소스를 읽어옵니다. 읽어옵니다. 근데 읽어다 보니까 아, 링크 라이브러리를 읽어올 수 없다. 링크 라이브러리 파일을 읽어올 수 없다라는 내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read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어요. read라고 하는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RTL 소스를 읽어오는 커맨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read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read underbar verilog, read underbar DDC, read underbar DB, read underbar 뭐 lib 뭐 이런 등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개를 읽어올 수 있는 커맨드들이 read underbar라는 접두사로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방금 전에 베릴로그를 읽어왔는데요. VHDL도 읽을 수 있대요.
RTL 폴더에 VHD가 있다고 하면 읽어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읽어왔더니 이런 애들이 많이 생겨요. 아크, NT, .sin, .mr, .sin 등등이 생긴다. 근데 이거 하나 읽어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소스가 100개예요. 그럼 이거 몇 개 생겨요? 3, 400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커널 워킹 디렉토리. 이거 굉장히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 define, design, lib라는 work라는 거를 해서 패스가 어디예요? work라는 걸로 해놓으면 이 밑에 다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들도. 자, 그리고 읽어와서 그러면 이제 회색으로 좀 보이지만 이렇게 읽어왔어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스펙을 부여해야 되겠죠? 예, .con이라고 되어 있는 .con이라고 하는 거는 constraint, 즉 스펙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오면 된다. 소스라는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예, 이거 읽어, 그리고 이제 읽어왔으면 이제 타이밍, 체크 타이밍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분명히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컴파일 커맨드를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보면 타겟 라이브러리를 읽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전장에는 링크 라이브러리가 없다. 여기에는 타겟 라이브러리가 없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하면.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일단 테크 라이브러리라는 게 뭐냐? 테크 라이브러리라는 게 뭐냐? 우리 이거 봤는데?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언제 봤어요, 아까? .lib vi로 열어서 봤어요. 그게 이거예요. .lib. 네, .lib라는 거 열어서 아까 우리가 vi로 봤죠. 그래서 이 .lib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대충 봤었죠. 이 셀에 대해서 에어리언 어떻고요. 그 다음에 이 y에 대한 디렉션, 타이밍. 타이밍은 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셀의 펑션은 A, O와 B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맥스 캐피시턴스는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가 VI로 봤었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선형적인 WLM 모드일 경우에 쓸 수 있는,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지기는 .lib를 주어지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db로 바꿔서 쓸 거예요. 합성할 때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는 .db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메모리를 제외하고 스탠다드 셀과 IO 셀에 대한 라이브러리 쪽에 보면은요, .db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압축을 풀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메모리 쪽은 .db가 없어요. .lib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변환을 할 겁니다. 자, 약간 딴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하단에 보면 XG 모드가 뭐냐 보면 DDC라는 말이 중간에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 3번이 이거예요. 퀴즈 3번. 퀴즈 3번을 보면 XG 모드가 뭐냐, DDC가 뭐냐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맞죠? 아닌가? 맞네요. 퀴즈 넘버 3가 이거예요. 이 내용.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DB 대신에 DDC를 써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DB 대신에, .db 대신에 .ddc를 좀 써라. 예, 그 얘기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퀴즈 3번의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요. 자, 답은 이거예요. 툴의 캐패시티 향상과 런타임을 줄일 수 있는 최적화된 메모리 관리 기술. 아, 뭔가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죠? 쉽게 패스트하다는 얘기예요. 리딩 타임이 더 빠르고요. 패스트하고요. 그리고 저걸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메모리 관리를 하기에 좋대요. 툴 자체가.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저는 그냥 실제적인 얘기 하는 거고 아마 시냅시스 엔지니어분이 오시면 더 이렇게 막 멋있게 설명해 주시겠죠? 저는 그냥 요 얘기만 드릴게요. 빨라요. 그리고 DDC 하는 게 다른 툴과의 연동도 괜찮고요. 그리고 DDC를 쓰면 디자인과 콘스트레인트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포맷이기 때문에 DDC라는 녀석이요. 네, 훨씬 더 빠르다.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드려야지. 내가 내 소스가 닷부위가 300개가 있어요. 그렇게 가정할게요. 지금 내 소스가 300개가 있어요. 근데 리드를 해요. 그럼 그거 시간 얼마가 걸릴까요? 300개 읽어드려 보신 분 계세요? 꽤 많이 걸립니다. 리드 그 300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얘네들의 그 하이라키를 다 이렇게 싹 다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이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컴파일러를 할 때마다 계속 소스를 읽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괜히 읽어드리는데 1시간씩 허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DDC로 해놓으면 딱 읽으면 바로 올라옵니다. 리드 언더바 DDC를 하면 그냥 파일 하나만 딱 읽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올라와요. 한 방에. 빠르게 올라오고 디자인도 올라오고 콘스트레인트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진행하기에 빠르겠죠. 용이하고. 그래서 DDC를 써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퀴즈 3번에 대한 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저장할 때 어떻게 써요? 화면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어떻게 써요? Write Format DDC라는 말을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럼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또 드려야지. 아까 Unmapped DDC와 Mapped D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컴파일 전이면 Unmapped DDC예요. 그죠? 컴파일을 하면 Mapped DDC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틀링을 하시다가 디자인은 계속 읽어서 뭔가 지금 오류가 있어 갖고요. 콘스트레인트나 디자인이나 뭔가 아 지금 콘스트레인트를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굳이 모든 소스를 다 읽어서 다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콘스트레인트를 부여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그냥 언맵드 DDC 읽어서 콘스트레인트 다시 부여하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다시 지금 표정이 뭐라는 거지 이러는데요. 자, 컴파일 전이 언맵드예요. 그죠? 컴파일 전이 언맵드예요. 컴파일 전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리드만 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리드만 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언맵드 DDC로 만들어 놨다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 디자인은 그대로 두고 콘스트레인트만 계속 뭔가 수정을 하면서 바꿔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언맵드 DDC만 읽으면 바로 올라오니까 그 상태에서 콘스트레인트를 적용하시면 빠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컴파일러 말고 디자인 컴파일러를 하고 나서 DFT나 프라임 타임이나 포멀리티나 이런 거를 할 때 아유 뭔가 합성한 거 다시 읽어와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합성한 거 다시 읽어와서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컴파일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Mapped DDC를 가지고 와서 Mapped DDC에는 Constraint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설정한 뒤 다시 컴파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굳이 막 300개, 400개 되는 소스를 다 읽어와서 Constraint 해서 컴파일 다시 해서 시간 엄청 먹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DDC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db 예.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타겟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DB와 D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타겟 라이브러리는 보통 뭐냐면 공정사에서 주는 .db를 뜻합니다. 공정사에서 주는 .db를 뜻합니다. 뭐뭐 있어요? IO, 스탠다드 셀, 매크로 메모리.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db
이를 기술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장으로 가서요. 그러면 타겟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우와 엄청 오래 가네. 아 이거 요거예요. 요게 타겟 라이브러리가 쓰여진 결과입니다. 이게 이거는 그냥 읽어드리기만 했을 때 그림이죠. 근데 매핑을 하면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 그죠? 타겟 라이브러리에 매핑을 해서 옵티마이즈를 하면 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있었던 애가 예를 들어 뭐 3x짜리 2x짜리 뭐 아까랑 그림이 다르죠. 옵티마이즈 된 결과를 보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려면 타겟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즉 공정사에서 주는 스탠다드 셀 자체가 타겟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게 타겟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런 커맨드를 주시면 됩니다. 예제가 이거예요. set 타겟 라이브러리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을 하기 전에 가장 최초로, 그러니까 툴을 띄우자마자 가장 최초로 할 수 있는 거다.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65nano.db에 많은 스탠다드 셀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뭘 뽑아요? .v를 뽑는데 동시에 .ddc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v를 뽑으면서 플러스 .ddc도 write-out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커맨드가 터미널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다음 줄로 넘기고 싶은데 못하면 개행을 하지 말고 이렇게 백슬래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맵드라는 폴더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맵드.v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방금 전에 있었던 .v가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딱 봐도 이게 지금 모듈, 엔드 모듈, 인풋, 아웃풋, 와이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셀들의 인스턴스를 하는 부분이니까 베릴로그스럽죠? 베릴로그스럽죠? 이렇게 나와요.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긴 하지만 대충적인 이 하이라키를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베릴로그로 나오기 때문에 닷부위가 그래서 이걸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모습을 툴을 띄우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눈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좀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전체 16개 정도의 커맨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그냥 집중적으로 보려고 위아래 좀 다른 예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흐름을 잃지 마시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게 뭐고 알았으면 다음 커맨드는 또 그거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가 나오는 거고 이해했으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다음 커맨드에 대해서 예제를 드는 거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핵심만 딱딱딱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는 reading, 그리고 analyzing, linist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이 방금 전에 mapped.v를 우리가 write-out 했었어요. 그렇죠? mapped.v를 write-out 했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DC를 실행시키고 바로 linist를 그대로 읽어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소스만 읽어오는 게 아니라 gate-level linist도 읽어올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소싱을 또 할 수 있어요. 스펙을 다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 DDC도 똑같이 할 수 있죠. read underbar DDC를 해서 소스 콘스트레인트를 해서
리포트 컨스트레인트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다른 쟁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unable to resolve reference 그리고 요런 셀, 요런 셀, 요런 셀을 링크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가 없다 라는 커맨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답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그 넷리스트가 이미 형성이 됐잖아요. 넷리스트가 이건 이미 형성된 거잖아요. 근데 넷리스트는 읽어왔어요. 근데 디자인 컴파일러 자체에서 이 넷리스트가 이 넷리스트 안에 보면 게이트가 막 이렇게 인스턴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스턴스가 어디에 있는 녀석인지 어디에서 불러와야 되는 녀석인지 모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어떤 녀석을 읽어오면 되겠어요? 아까 내가 타겟으로 준 거 있죠? 타겟 라이브러리라고 준 거. 그거를 링크 라이브러리라고 똑같이 설정해주면 말 그대로 링크입니다. 링크. 어디에 있는지. 하이라키를 다 분석해서 어디 밑에 어디 밑에 어디 밑에 있는 이 녀석이 어디에 있는 거지? 링크를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겟 라이브러리 이미 합성한 녀석을 다시 불러올 때는 링크 라이브러리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set 링크 라이브러리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앞에 이 별 표시 이거는 꼭 주셔야 돼요. 이거 임포턴트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툴 자체에서 갖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검색을 하고 그리고 내가 줬던 타겟 라이브러리에서도 읽어올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depth.v를 읽어왔죠. 그 다음에 타겟 라이브러리를 지정해요. 그 다음에 링크 라이브러리를 지정을 해서 뭐라고 그래요? 별표 일단 쓰고 달러 써서 타겟 라이브러리. 이 타겟 라이브러리는 어디 있어요? 바로 위줄에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선언했으니까 달러를 붙여서 똑같이 또 선언하지 말고 네, 타겟 라이브러리 그대로 갖다 놓으면 링크라는 명령을 했을 때 어디 있는지 다 링크를 잘 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1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0으로 나오면 잘못된 거고 1로 나오면 잘된 거고 그렇습니다. 이 1이라는 게 시냅시 툴을 사용하시다 보면 되게 많이 볼 겁니다. 무조건 1이 안 떨어지면 0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1을 보셔야 돼요. 자, 그렇고 자 이제 다른 걸 볼게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read underbar verilog mapped 디렉토리에 있는 이 녀석 set target library reverse 디렉토리에 있는 이 녀석 그리고 소스 하는데 콘스라는 폴더 밑에 있는 이 녀석 이걸 다 기술해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 좀 글쎄요 할 수는 있지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서치 패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 해놓고 방금 전에 있었던 맵드, 리브스, 콘스 이렇게 다 기술을 해놓으면 디렉토리만 다 이렇게 기술을 해놓으니까 나머지 밑에서는 그냥 파일 이름만 리스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치 패스는 디렉토리의 네임을 그러니까 디렉토리의 패스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타겟 라이브러리나 링크 라이브러리를 하실 때는 just 파일 네임만 인디케이트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은 대충 드렸고 자,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타겟 라이브러리, 링크 라이브러리, 뭐 서치 패스 막 이런 것들을 dot synapsis underbar dc dot setup에 기술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dot synapsis underbar dc setup이라는 게 1번, 넘버 2, 넘버 3 로케이션에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먼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레퍼런스를 하고 여기 있는 거를 레퍼런스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답이에요? 1번, 2번, 3번 지나면서 똑같은 게 있으면 계속 오버라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DC를 구동하는 Current Working Directory에 있는 dot synapsis underbar DC setup이 정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씬 디렉토리 밑에 가시면 .synapsis underbar dc setup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정리. 자, 정리.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파일은 어디 있어야 돼요? current working directory에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나와요? search path 나오고요. 그다음에 target library, link library 적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symbol library라고 하는 게 있어요. symbol library는 그 GUI를 띄웠을 때 게이트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게이트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 이거 시냅시스, 이거 SDB라는 녀석을 풀었어요, 아까. PDK 디렉토리의 그 밑에 아마 시냅시스 심볼이라는 디렉토리였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압축 해제를 했었죠? 보통 이렇게 기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내가 보니까 각주 처리를 할때 보통 샵으로 할수 있는데요. 문장 앞에 이렇게 샵 붙이는 게 아니라 문장 뒤쪽에다 붙이고 싶을 때는 예,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해주시면 된다. 얘기고요. 여기 밑에 history keep 200에는 200 lines를 쭉볼수 있게 예, 계속 그 히스토리적으로 기록을 해놓는다 이런 얘기. 그리고 엘리어스라고 하는 거는 히스토리라고 다 히스토리 엔터 이게 아니라 H 엔터만 해도 히스토리가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리포트 콘스트레인트 올 바이올레이터스 길게 안 치고 RC만 하면 그냥 이게 쭉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엘리어스입니다. 얼마나 귀찮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길래? 엘리어스는 근데 잘해야 돼요. 이건 나만 하는 게 엘리어스죠? 나만 하는 게 엘리어스니까 가급적 글쎄요. 나 혼자 한다 그러면 엘리어스를 쓰시는데 다른 사람하고 협업한다 그러면 엘리어스를 잘 활용하십시오. 차라리.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거 RE까지 리포트 언더바 C까지만 하고 탭키 쳐도 나와요. 그리고 마이너스 AL 하고 탭만 쳐도 나와요. 얼마나 귀찮길래 엘리어스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기능이 있긴 있다. 자, 답인데요. 문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현업에서 내가 갖고 있는 IP를 45나노대에서 처음에 컴파일을 해서 시제품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테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0나노에 똑같은 녀석을 그대로 또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RTL이 3000개,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읽어와서 다시 해서 다시 해요? 그냥 DDC만 읽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에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선호하는 게 좋겠니? 라는 겁니다. 일단 그 테크도 좀 다르지만 콘스트레인트도 달라졌어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일단 타겟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겟. 타겟은 내가 컴파일을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나노를 써야죠. 링크는 어떨까요? 링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링크는 불러왔잖아요. 불러왔는데 이미 넷리스트가 되어 있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링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45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45로 되어 있었던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링크 라이브러리는 45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45를 해놓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할 타겟은 20나노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링크는 그냥 이거 다 때려 넣어도 잘 알아서 한답니다. 그냥 다 때려 넣어도 돼요. 실제적으로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겟은 20으로 하고 그다음에 링크 라이브러리는 올드한 거 갖고 와서 소싱을 뉴로 한 다음, 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실제적으로는 다 때려넣어도 링크에다가 다 때려넣어도 이상 없이 잘될 거래요. 자, 여기까지고, 자, 그다음 진행합니다. 자, 이제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는 그 닷부위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실질적인. 보세요. 자, 이제 DDC 보면 다 이해가 되시겠죠? DDC라는 말을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게 언맵드예요. 그럼 이게 콘스트레인트가 적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콘스트레인트가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일단 컴파일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디자인만 있는 녀석이다. 언맵드가. 자, 그리고 RTL에 이렇게 소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닷DB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아까 있었던 타겟 라이브러리나 링크 라이브러리나 이렇게 여기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드 언더바 베릴로그, 리드 언더바 DDC 뭐 이렇게 통해서 읽어오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렇고 탑닷 부위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읽어오는 명령은 이렇게 읽어올 수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리드 언더바 베릴로그, 리드 언더바 베릴로그, 리드 언더바 베릴로그 할 수도 있고, 리드 언더바 베릴로그 괄호에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리드 언더바 베릴로그 탑 하이라키컬하게 읽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지금 똑같이 뭐랑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면요. 커런트 디자인이 뭐냐. 커런트 디자인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요.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이 명령어로 꼭 해줘라가 답입니다. 리드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지만, 커런트 디자인이 뭐다라는 커맨드는 꼭 해라. 리드를 다 하고 나서. 이 커런트 디자인은 탑셀이 뭐냐는 거예요. 탑셀. 탑셀이 뭐다라는 거를 지정하는 커맨드입니다. 요거를 꼭 해줘야, 이거 정말 중요해요. 탑셀이 뭐냐에 따라서 링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소스를 다 읽고 탑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개 입장에서 그 밑으로 하이라키를 다 정리해서 링크를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이라키컬 300번째 밑에 있는 녀석으로 커런트 디자인을 잡으면 링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럴 경우는 있어요. 좀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폴더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폴더마다 디자인이 닷부위가 100개씩 있어요. 자, 다시. 폴더가 3개가 있고요. 각 디렉토리마다 100개씩 닷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300개를 다 통합적으로 하는 탑닷부위는 위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300개를 다 읽었어요. 그럼 커런트 디자인을 커맨드를 어떻게 써야 돼요? 탑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름이에요. 탑닷부위가 아니라 이름이에요. 이건 just 네임입니다. 네임. 그러니까 탑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커런트 디자인을 A, B, C 폴더가 있는데 커런트 디자인 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서브 모듈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서브 모듈 합성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소스는 다 읽어왔지만 커런트 디자인을 A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소싱하고 컴파일을 다 한 다음에 커런트 디자인을 B로 옮겨요. 그 다음에 다시 소싱을 그 B에 대한 스펙을 주고 다 이렇게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커런트 디자인을 C로 옮겨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탑 레벨에서 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서브 모듈 레벨로 합성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활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A만 해서 A에서 하세요. 이렇게 되면 엉켜요. 엉키겠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커런트 디자인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거지? 라고 보려고 이게 지금 커런트 디자인 한 칸 띄고 이름을 지정해서 그렇지 그냥 just 커런트 디자인만 하면 지금 네 커런트 디자인이 뭐야 라고 보여줘요. 헷갈리지 않게 해주는 커맨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탑셀을 정확하게 커런트 디자인이라고 지정하고 링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돼야 콘스트레인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저 굿 프랙티스라고 해서 권장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는 체크 언더바 디자인이라고 하는 체크 디자인이라고 하는 커맨드인데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위에 커넥티비랑 커넥티비티 하이라키를 다 정리를 확인을 다 해준대요. 그래서 그 이게 참 중요하죠. 소스를 다 읽었어요. 3000개 읽었어요. 소스를 3000개 읽었어요. 그 다음에 커넥티 디자인을 해서 정확하게 탑셀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걔 입장에서 링크를 해야 하이라키가 다 정리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체크 디자인을 해야 걔 입장에서 그러니까 탑 디자인 입장에서 모든 커넥티비티와 하이라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사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한 개 소스가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려줄 겁니다. 링크할 때도 알려줄 거고요. 체크 디자인에서도 뭔가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는 read underbar verilog라는 커맨드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어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커맨드가 있죠? analyze and elaborate라는 단어가 커맨드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read underbar verilog를 해도 되는데 analyze and elaborate를 또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일단 analyze는 뭐 이거다. 뭐 이걸 읽어와서 신텍스를 뭐 체크해주고 뭐 하는 거다. elaborate는 gtag을 뭐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뭐 specify를 뭐 해준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파라미터 때문에 합니다. RTL 소스 하시면서 파라미터 하는 분들 많죠? 파라미터가 있는 RTL 소스는 read underbar verilog를 하면 안 됩니다. elaborate 를 하셔야 돼요. analyze 그리고 elaborate를 하셔야 돼요. 파라미터가 있는 RTL 소스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FPGA 하시면서 파라미터 안 쓰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 하면서 파라미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elaborate에 이렇게 옵션 주시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그 RTL 소스에 기본적으로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을 거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 나는 이제 메모리를 썼어요. 디자인에 메모리를 썼어요. 우리 예제도 메모리를 썼죠. 그러면 이제 링크 라이브러리에 메모리에 대한 .db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읽어왔을 때 어디에 있다라는 게 선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링크 라이브러리에 뭐 우리는 메모리 썼으니까 메모리 쪽에 대한 .db를 여기다 써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렇게 DDC가 또 있다. 그러면 읽어와야 된다. 그럼 이렇게 커맨드를 주시고 언맵드라는 폴더로 되어 있었으니 조 밑에 언맵드라고 서치패스에 또 적어주시면 이상 없이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도표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랩실에서 하이라키컬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이라키컬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A라는 디자인 만들고 그다음에 B라는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탑에서 A 불러오고 B 불러오고 또는 A를 또 여러 개를 또 인스턴스 해서 또 이용할 수 있죠. A라는 모듈을.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놓고 요 커맨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까먹어요. 별거 아닌데. 지금 뜻이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탑 부위에서 이런 녀석과 이런 녀석을 쓰겠다라고 해놨으면 그리고 얘가 실제적으로 DDC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read underbar verilog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read underbar DDC까지 해서 읽을 수 있게 실제적으로 커맨드를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hierarchical 디자인을 하시는 경우라면 저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커맨드예요. 저거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거를 해야 나중에 ICC에서 제대로 이렇게 그 뭐랄까요? 저 그 유언더바 덱
유언다바 잉크 이게 제대로 이렇게 박스 형태로 ICC에서 불러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기 전에 디자인을 한번 세이브를 합니다. 어떻게 세이브해요? 하이라키컬 디자인이라다 하이라키컬한 계층을 살려서 옵션을 줘서 언맵드 디자인으로 해놓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쓰이겠죠? 나중에 언맵드. 그래서 언맵드를 꼭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소스를 하고 체크 타이밍을 하고 컴파일을 하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언맵드를 꼭 할 수 있게 습관을 저렇게 들이세요. 컴파일이 다 되고 나면 맵드DDC를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언맵드DDC도 저장을 하고요. 컴파일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맵드DDC도 뽑고 맵드.v도 뽑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챕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 다뤘던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다뤘네요? 그죠?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많이 다뤘네요? 그죠? 컨스트레인트. Yeah, same comment, but it is different is before compile, after compile. Yes. Okay. And after compile have some constraint, but unmapped no constraint. Just read the design. Okay. 자, 여기까지고 실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내용이 이것까지는 하고 실습할게요. 이건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자, 자 디자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리해야 돼요. 무슨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 그림 자체를 보고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포트는 뭐예요? P는 뭐예요? 넷은 뭐예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핀이 뭐예요? 핀? 답은 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핀이 뭐예요? 핀이 중요한 건 핀이 뭐냐 포트가 뭐냐의 차이예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커런트 디자인에서의 입력과 출력을 포트라고 합니다. 커런트 디자인에서의 입력 출력을 포트라고 해요. 그런데 서브 디자인의 입력과 출력을 핀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현업에서도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질문. 자, 여기 좀 보세요. 그러면 커런트 디자인을 예를 들어 탑이라고 해놨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탑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다가 커런트 디자인을 U4라고 했어요. 다시 처음에 커런트 디자인을 탑이라고 했죠. 그럼 그 상태에서의 포트는 뭐예요? 저기는 ABCD란 말이에요. 클락하고 그리고 얘란 말이에요. 아웃이란 말이에요. 근데 커런트 디자인을 U4로 갑자기 바꿔요. 포트가 뭐예요? 이거예요. D0 D1 클락 Q 01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뭐가 쟁점이에요? 커런트 디자인이 쟁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현업에 가서 항상 그렇게 쓰세요. 우리가 막 세미나를 하거나 뭐 얘기할 때 항상 포트나 피나 막 혼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커런트 디자인 입장에서의 입력과 출력을 포트라고 하시고 서브 디자인의 입력과 출력을 핀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자, set underbar load 5라고 하고 sum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썸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썸이에요? 어떤 거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이 동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써라? get underbar net라는 걸 써라. 지금은 이제 디자인 안에 있는 녀석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 get underbar net라고 해서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좀 유용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별표가 있어요. 여기 별표가 있죠? 별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별표 다 하시죠? 버스라는 거 뒤에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물음표는 글자 수를 따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음표는 글자 수를 따져요. 그래서 이게 글자가 두 글자인 겁니다. 그죠? 원, 투. 그죠? 근데 이거는 노메러죠. 노메러. 뒤에 몇 개가 있든지 노메러입니다. 자, 그렇고요. 올 언더바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올 언더바. 그래서 모든 인풋과 모든 아웃풋, 그다음에 뭐 모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잘 사용하시면 좋은 엔지니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디자인 같으면 올 인풋이 어떻게 된다? 보이는 대로 ABCD 클락입니다. 그다음에 올 아웃풋 하면 네. Z 아웃 0,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올 레지스터,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이 다 이제 될 거고요. 아, 이거 중요하지. 이거 중요합니다. 아, remove from collecti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remove from collection. 다 모아놓고 거기서 제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모든 인풋 중에서 클락만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ABCD가 될 거고요. 이거는 정리.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쉰 뒤에 저식으로 4시 반에 실습하겠습니다. 지앤 코파일러 처음 들어가는 거 실습할게요. 아, 네. 자,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실습 교재 5페이지 보시면 자, 실습교재 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까지 아까 했었죠. 그래서 이제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은 합성한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프리 레이아웃 단계하고 우리가 했던 펑션 시뮬레이션하고 다른 점은 이 커맨드 스크립트에 이렇게 디파인이 좀 다르다는 거, 그거였죠?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아까 그 ifdef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테스트 벤치 파일에서 ifdef를 잘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습은 시세시스 쪽을 할 거고요. 자, 폴더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따가 같이 보실 거 보니까 넘어갈게요. 자, 실습 1번. 자, 실습 1번을 먼저 설명을 드리죠. 자, .synapsis underbar DC setup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DC, 이 파일이 뭐였죠? 아까 이제 서치 패스, 그죠? 서치 패스하고 여러 가지 그 패스를 잡는 거였어요. 링크 라이브러리와 타겟 라이브러리를 기술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심볼 라이브러리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라인은 이 변수를 true로 해놓으시면 좀 더 좋다. 이거 뭐 권장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게 쓰임새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근데 이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시면 뭐가 없냐면요, 여기죠. 여기. 자, 타겟 라이브러리의 이름은 요 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M18로 시작하니까 스탠다드 셀, 스탠다드 셀이고요. 링크 라이브러리에 가니까요, 링크 라이브러리에 가니까
타겟 라이브러리가 그대로 쓰이고, 그러니까 즉 m18.db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링크 라이브러리. 그리고 신세싱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세싱 라이브러리는 위에 있는 것처럼 dw underbar foundation .sldb인데요. 이거는 디자인웨어. 디자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써야 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테칭 라이브러리라고 해두셔야 되고, 이게 링크 라이브러리 쪽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와 여기 디자인웨어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IO 쪽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스 패스와 그리고 라이브러리 패스 등등을 이제 또 추가로 해놔서 경로를 설정하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죠? 메모리가 없습니다. 메모리가. 그죠? 그래서 메모리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먼저, 팁을 먼저 드리고요. 자, 일단 그 신세시스를 해요.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뒤, 그 다음에 실습을 위한 솔루션 파일들이 네 곳에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힘드실까 봐좀 솔루션을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냥 이용하시면 되죠.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습 1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실습 2번은 실제 이제 DC를 구동을 해서 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는 게 실습 2번입니다. 근데 잘안 돼요. 잘안 되게 일부러 해놨죠. 근데 왜안 되는지, 이게 보통 이제 랩실에서 하시다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실 겁니다. 처음에 unresolved reference라고 해서 뭘못 찾아요? 램을 못 찾는다. 램을 못 찾는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링크에서 링크를 해보니까 뭐 얘기를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메모리가 .lib만 있어요. .db가 없죠. 그래서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lib를 읽어서 .db로 라이트아웃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서부터 쭉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실습 2번이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디자인 컴파일러를 제대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립트 티클이라고 하는 그 파일을 열어보면 이 부분이에요. 스크립트 티클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 그냥 클락만 선언하는 것처럼 일단 클락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클락만 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콘스트레인트가 다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리포트를 했을 때. 어쨌든 이렇게만 해놓고 해도 컴파일은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현재 이제 열려있는 행을 각주 처리하고 현재 닫혀있는 녀석을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중에 콘스 폴더 밑에 있는 탑점 콘을 소싱 해주는 게 나중에는 실습이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클락만 줘도 컴파일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때 어디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저랑 같이 하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17페이지 18페이지군요. 18페이지 74번까지 하시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시간상 5시 반까지니까요. 더 저기 하실 분들은 내일 좀 일찍 오셔서 내일은 5시 반에 시작할 거니까 74번까지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네. 시간 조금만 들이시면 되니까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뭘 바꾸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진행 같이 하시고, 어쨌든 목표는 어디까지라고요? 18페이지에 있는 74번까지 오늘 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툴을 실행을 이제 해봐야 되겠네. 자, 자, 아까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먼저 그 우리가 씬에서 씬 폴더에서 작업할 거예요. 그 다음에 DFT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씬 언더바 4DFT에서 동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씬은 그냥 일반적으로 합성 디렉토리 씬은 RTL에 있는 소스를 가져다 써요. 씬은 RTL 소스를 갖다 씁니다. 그런데 씬4DFT는 RTL4DFT를 갖다 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일단 씬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씬 디렉토리로 갑니다. 씬 디렉토리로 가서 내용을 좀 보죠. 자,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건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들어옵니다. 이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파일이 두 개가 있죠. clean.sh 그 다음에 run_synthesis라는 파일입니다. 딱 보면 뭔지 아시겠죠? 점슬래시 clean 하면 다 지워지는 거고요. 점슬래시 run 하면 그냥 다 도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럼 내용을 봐야 되겠죠? cat 띄고 clean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cat 명령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아, 그냥 다, 그냥 모든 걸 다 지우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cat run을 한번 해볼게요. cat run synthesis를 하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냐면, 디자인 컴파일러를 하는데 이런 파일을 가지고 합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크립트 폴더 밑에 있는 script.tcl을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토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를 보면 모든 로그는 로그스 폴더 밑에 있는 all.log 파일에 다 로깅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걸 보셔야죠. 실습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i를 통해서 요 커맨드를 내려보세요. vi 한칸 띄고 .synapsis_dc.setup 이렇게 해보십시오.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보셨던 내용하고 똑같죠? 실습 교재에 있는 거랑. 약간 다른 게 이거예요. 아까는 이 심볼 패스를 제가 안 써놨었는데, 심볼 패스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심볼 패스를 해서 여기에다가 갖다 놨죠? 여기. 여기에다 갖다 놨습니다. 심볼 패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DC 소스 패스는 여기에서 갖다 쓰게 되어 있고요. 라이브러리 패스는 여기, 여기. 서두에, 요렇게, 요렇게 가져다 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패스가. 그리고 심볼 패스는 요렇게, 여기 또 사용이 되죠? 이건 다 서치 패스니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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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다 이제 검색한다 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시세싱 라이브러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디자인 웨어 라이브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디자인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FPGA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FPGA의 그 알테라나 자일링스에서 기본적으로 코어 제너레이터라던가 뭐 그게 뭐죠? 무슨 IP 위자드인가요? 이름 메가 위자드? 그거 해서 그 IP 뭐 여러 가지 뭐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디자인 컴파일러도 기본적으로 좋은 IP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애더니, 곱셈기니, 나눗셈기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컴파일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판단을 해요. 아, 이거는 이거를 갖다 쓰면 더 좋겠는데? 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로 대체시켜 줍니다. 자동으로. 대신 이거를 쓰셔야지. 이렇게 선언을 해야 갖다 써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겟 라이브러리, 링크 라이브러리, 심볼 라이브러리 다 해놨고 맨 밑에 이 변수까지 해놨어요. 부족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한 건 뭐죠? 메모리입니다. 여기 메모리가 안 적혀 있어요. 이거 적어주는 게 실습 1번입니다. 이걸 적어주시는 게 실습 1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있죠. 점 솔루션이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열어보시죠. 자, 이게 보이시죠? 네 번째 행에 이거 보이시죠? 램이 어디 있어요? 그전엔 다 PDK였는데 레퍼런스라고 하는 레퍼런스 램 이렇게 폴더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정을 하고 서치 패스에다가 추가만 하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뭐 밑에다 뭐 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링크 라이브러리에 더 기재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되어 있다라는 걸 보셨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편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 일단 지우고요. 기존에 있는 거 지우세요. 지금 하십시오. 지우세요. 지우고 어떻게 하면 돼요? 점 솔루션을 이 녀석으로 다시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커맨드 내리시면 되죠. 이름이 그럼 얘로 바뀔 거니까. 그죠? 자, 저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점 시납시스 DC 셋업을 다시 열어보세요. 다시 열어서 이렇게 램패스가 잘 들어와 있게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건 아주 뭐 간단한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1번 스크립트의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이거를, 이런 문제가 그쵸? 이렇게 하고, 그럼 2번을 바로 진행해보기 전에, 여기에 좀 특별한 녀석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링크가, 심볼릭 링크가 하나 걸려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이거랑 연결이 돼 있죠. 이거는 제가 왜 만들어 놨냐면 그냥 LS 해도 보일 수 있게 해놓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LS만 해도 이렇게 보이게 일부러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래서 그냥 얘 그냥 열어도요 아까 그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냥 얘만 열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막 점 안 붙여도 이것만 보고도 하셔라. 그냥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별거 아니고. 자, 그러면 그거를 또 보셨고. 자, 이번에 constraint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constraint 폴더. const로 들어가서. 자, ll 명령을 내려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또 솔루션이 있죠. 솔루션은 지금 사용하지 말고 일단 탑.con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맨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엔터키 위에 왼쪽에 있는 각괄호 두 번 하시면 맨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몇 행이냐면 171행입니다. 그러니까 171행짜리로 되어 있어요. 콘스트레인트가.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좀 조정을 하실 수 있게 구성이 다 되어 있고요. 이건 일단 모양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모양만 이렇고요. 위로 쭉 올라오면 뭐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빠져나와서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스크립트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 여기에도 솔루션과 그냥 스크립트가 있죠.
일단 스크립트를 VI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script.tcl 파일을 오픈을 해서 보시면 뭔가 굉장히 많죠? 내려가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 그냥 이게 명령이 다예요. DC 할 때 명령이 이게 답니다. 근데 딱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어서 많이 본 거. 어서 많이 본 거. 이렇게 일단 RTL 선언을 해서 위에는 일단 탑 디자인이라는 거를 패드 언더바 탑이라는 걸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SVF라는 거. SVF는 또 나중에 나올 건데 포멀리티를 위해서 무조건 선언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임포턴트한 변수입니다. set underbar svf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efine design lib는 요거 이제 work라는 폴더 밑에 모든 그 결과물들 뭐 이렇게 뭐 부수적으로 나오는 폴더 파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다 다 때려 넣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set rtl을 해서 지금 이제 합상할 소스들이 얘네들이다 라는 거를 다 기술합니다. 그럼 밑에 이제 중반 하단서부터는 analyze, elaborate가 나오죠. analyze and elaborate를 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RTL 소스에 파라미터가 있으면 analyze, elaborate를 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unify가 있는데요. unify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그냥 혹시나 몰라서 살려둔 거예요. 그냥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거 커런트 디자인을 꼭 선언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죠? 뭐예요? 커런트 디자인이 탑 언더바 디자인이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뉴에 탑 패드 언더바 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커런트 디자인은 패드 언더바 탑이다 이렇게 선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이어서 해요? 링크라는 거를 이어서 하죠. 링크는 뭐예요? 뭐죠? 디자인을 읽어와서 여기에서 쓰인 녀석들이 어디에 어떤 .db에 있는지를 다 찾아내게 해주는 커맨드가 링크입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체크 언더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커넥티비티, 하이라키 다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체크 언더바 디자인입니다. 그걸 다 했어요. 그럼 뭘 해요? unmapped ddc를 뽑아냅니다. 이거까지 저번 챕터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대로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을 하고 싶어서 일단은 그냥 해봐요. 끝까지 우리. 그래서 요렇게 한다. 요걸 그대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클락을 12나노세크짜리의 클락을 부여를 해요. 어디에? 클락이라는 포트에 12나노세크짜리 클락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12나노세크 기준으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전부 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체크 타이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언더바 포트라는 걸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다 중요한 커맨드들인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차례차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커맨드들을 쭉 이제 진행합니다.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뭐를 해요? 컴파일을 했어요. 애프터 컴파일이에요. 애프터 컴파일이면 뭐를 해요? ddc를 뽑을 때 mapped ddc를 뽑아낸다. 그리고 gate-level dennis를 뽑아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dc도 뽑고요. 그 다음에 sdf도 뽑습니다. sdc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constraint입니다. constraint가 그냥 변환되는 게 sdc예요. 나중에 뒷단 툴들은 전부 다 SDC를 읽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SDF는 뭐라고 그랬어요? 딜레이 정보가 있는 얘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시뮬레이션에 이용할 겁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 커맨드는 set underbar SVF예요. off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SDF의 레코딩은 끄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툴을 종료하는 거죠.
전체적인 커맨드는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단데 얘는 지금 탑점 콘인데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요. 요 두 행입니다. 두 행. 실습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행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행을 처음에는 여기를 살려두고 진행을 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론도 더 배우고 다 한 다음에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현재 각주 처리되어 있는 녀석을 살려서 진행할 거다.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이스케이프 하셔서. 자, 그럼 이제 신세시스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디슈쉘이라고 커맨드를 내리지 마세요. 디슈쉘 커맨드를 내리지 마시고 이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두 줄에 계신 다섯 분 디슈쉘 하겠습니다. 뒤에 분 하지 마세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안 그러면 디슈쉘 하시고, 자, 신세시스 폴더에서 디슈쉘 하시는 거예요. 네. 디슈쉘이 안 되면 뭘 안 했냐면 CCLRC 밑에 있는 synapsis.ccrc 이거 파일 있죠? 그걸 소싱 안 해서 그래요. 자, DC가 다 뜨셔. 자, 여기 줄 하십시오. 여기 줄. 여기. DC 언더바 쉘 안 뜬 분 없죠? 자, 진행합니다. 앞에 좀 보세요. 자, LS 한번 내려 보십시오. 자, LS도 먹고요. 자, 이런 커맨드도 먹어요. 해보세요. SH 잠깐 띄고 Xterm. 그 다음에 이 Shift 7, Shift 7 키 하시면 이 표시가 나오죠. 이 표시 하시면 이 창이 하나 또 떠요. 그죠? 약간 굳이 이거 터미널 하나밖에 없는데 터미널 띄우기 또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할 수 있다 라는 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그렇고요. 자, 일단 그럼 바로 실습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저는 터미널을 하나 더 띄울게요. 자, 터미널을 하나 띄워서 여러분도 하나 더 띄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폴더에 들어가서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vi script.tcl. 네, 열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있죠. 자,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긁어서 긁은 상태로 창을 옮긴 다음에, 그러니까 DC 쉘 쪽으로 옮긴 다음에 가운데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 커맨드가 다 들어갑니다. 네, 해보세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창을 옮긴 뒤에, 네, 가운데 마우스 휠을 프레스를 하면 다 커맨드가 들어가요. 해보세요. 이상 없죠? 잘 되실 거예요. 지금 저처럼. 드래그를 하고,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디자인 컴파일러가 떠있는 터미널을 클릭한 다음에 우클 가운데 마우스 휠을 누르시라고요. 그럼 커맨드가 긁어져 들어간다고요. 이거 안 되시는 분 없죠? 자, 그러면 커맨드 하나하나마다 숫자 1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커맨드가 한 줄 한 줄 됨에 따라서 숫자가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없다는 뜻이고요. 자, 이게 다 되셨으면 밑에 있는 걸로 내려가서, 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까지 수행할게요. 어디까지? 링크까지. 링크까지 해서 똑같이 긁어다가 가운데 마우스 휠을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요? 여기 0 보이시죠?
0.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Cannot find. Cannot find the design RAM. 이렇게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분명히 아까 우리 아까 시냅시스 DC 셋업 거기에서 RAM 선언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나올까요? 왜 이게 이렇게 나올까? 그 답은 뭐냐면요. 그 레퍼런스 폴더 기억나시죠? RAM이 실제로 들어있는 거기에 .db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부터 만들겠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만들게요. 자,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커맨드를 하게 되면 RAM하고 ROM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씩 같이 해봐야지. 자, 먼저 폴더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폴더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하나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경로만 우리가 다시 리뷰하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보고 지울 거예요. 이 터미널 이거 닫을 거예요. 보고. 자, 씬에서 하나 올라왔어요. 그죠? 하나 위로 올라와서 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램으로 들어가요. 그죠? 다시 하나 위로 올라와서 랩프 그 밑에 있는 또 램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db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거예요. 이 녀석이 없어요. 자, 보세요. RAM slow scene.db가 없다. 그래서 이걸 만들자. 이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여러분들 랩실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 일단 닫아요. 그러면 닫고요. 자, PDF에 있는 대로 enable write rib mode 이렇게 하겠습니다. enable 그러니까 enable까지만 하고 탭키를 누르면 쭉 익스텐션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 보십시오. enable write rib mode. 그러니까 ENA만 하고 탭키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쭉 익스텐션이 될 거예요. 바로 될 겁니다. 그럼 에러가 뜨죠? 그죠? 이 에러의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지금 라이브러리 열려 있으니까 닫고 새로 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엑시트를 해서 빠져나오고요. 다시 그러면 DC쉘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엑시트를 한 다음에 DC쉘을 다시 엑시트 한 다음에 DC쉘을 한 다음에 자 지금 한 5분 드릴게요. 요거 하십시오. 요거를 차례차례 해서 롬도 .db를 만들고요. 램도 .db를 만드십시오. 5분 드릴게요. 이거 지금 롬은 이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롬은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롬을 다 하시고 나면 램을 RAM 해서 쭉 그냥 그 해당되는 리브를 읽어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할 때 여기가 롬이 아니고 램으로 해서 램 슬로우 씬 .db 하면 되겠죠? 5분 드릴게요. 롬을 만들고 램을 만드십시오. 아니다, 한 3분 드릴게요. 아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근데 경로가 여기에요. 하나 위에 있는 시셜 아시 이걸 하시고 해야 돼. 네. 롬을 라이트 한 다음에 네? 램을 그 얘기 죄송해요. 그 하나를 하면 하나 할 때마다 끄고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 했으면 엑시트 하고 다시 해야 그 다음이 돼요. 죄송해요. 그거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네. 왜냐하면 하나 읽어드릴 때마다 유저리브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생기는데 초를 안 끄고 새로 하면 유저리브 똑같은 라이브러리가 두 개가 생겨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고 DC를 다시 끈 다음에 또 새로 켜서 네. 그러니까 매번 계속해 다시 리뉴
일을 하셔야 돼요. 네? 아니요. 램을 하나 만들, 그러니까 롬을 하나 만들고 다 끝났으면 끄고 새로 해서 램을 해라. 이런 얘기. 무조건 이걸 하기 전에 여기에 시냅시스도 있어요. 하나 위에 소싱 C# 아시가 있다. 네, 네. 아, 램을 하는데 초를 껐다가 새로 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여기서 엑시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다시 DC/C를 해서. 자, 이게 다 되면 그 우리 실습 교재 14페이지까지는 다 가는 겁니다. 우리 실습 교재 14페이지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저 시간 관계상 그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 실습 교재가 아, 12페이지와 13페이지 내용인데요. 아, 12페이지에서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다 되셨을 거예요. 롬을 만들죠. 롬을 만드는데 아, 리스트 언더바 리브스의 유저리브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리고 롬이 읽혔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를 writeRib를 해서 syn.db를 하면 실제 거기에 가면 .db가 생겨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rib underbar 그러니까 .rib를 읽어 오는데 이거는 상위에 가서 ref 밑에 뭐 밑에 뭐 밑에 뭐를 다 기술하는 거죠. 전체 패스를.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램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아예 글로 갈 수 있어요. CD 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녀석을 읽고 똑같이 할 수 있다. 현재 디렉토리에 만들어낼 수 있다. 현재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ls를 했을 때 바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db를 다 만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화면에 있는 것처럼 수정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뭐 이미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서부터는 모든 준비물은 다 준비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실습 3번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아직 그 디자인 컴파일러를 띄워놓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디자인 컴파일러를 엑시트에서 빠져나온 뒤 저랑 같이 지금서부터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혹시 그게 저랑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나는 못했다라고 하는 분은 랩으로 직접 가서요. 저도 지금 안 했으니까 랩으로 가서 그냥 그 솔루션 파일을 그냥 이용할게요. 여기 보면 점 솔루션이 있잖아요. 이거 MV 명령으로 MV 명령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저는 네. 이렇게 커맨드 써서 해도 되죠.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다 만드셔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롬에서도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저는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DB를 만들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 했고요.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DC를 이제 구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script.tickle를 한번 볼게요. 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script.tickle를 보겠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자, 이런 구문들이 보입니다. 이런 구문들이 보여요. 자, 볼게요.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장 위에 보면 링크라고 하는 커맨드를 해서 그때 나오는 메시지를 리포트 폴더 밑에 0_link.rpt라는 파일로 담아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앞에 이제 리다이렉트 t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붙이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 폴더 밑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커맨드를 진행을 하는데 모든 이런 리포트 파일들이 리포트 폴더 밑에 다 생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일단 이걸 이해하십시오. 일단 그렇고요. 여기 보면 또 이런 게 있죠. 여기에 보면 아웃풋 폴더에 뭔가가 또 담기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리포트 파일들은 다 리포트 폴더에 생기고 정말 출력을 해야 될 최종 결과물들은 아웃풋 폴더에 생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 먼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스크립트를 열어서 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스크립트 티클을 다시 열어서요. 27행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의 핵심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실습의 핵심은 DC를 실행하는 방법이 DC를 실행을 할 때 저는 지금 DC가 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툴이 띄워져 있으니까 지금 왼쪽 터미널 이 녀석을 그냥 실행을 하겠다라고 커맨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툴이 꺼졌죠? 그죠?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 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디렉토리에서 run underbar sys가 뭐예요? 똑같은 녀석을 지금 타겟팅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점 슬래시 런 synthesis를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툴이 띄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실행하시겠습니다. 자, 툴이 꺼져 있으면 해당 폴더에서 점 슬래시 런 신세시스를 그냥 하시면 되고, 툴이 띄어져 있으면 네, 소스 명령어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실행하시면 된다. 안 되시는 분은 없으시죠? 자, 이렇게 툴을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자, 이제 저는 다 끝났고요. 아직 돌아가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한 몇 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는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아, 이 상태에서 터미널 여는 저기가 파일 탭에 보면 오픈 터미널에서 열으셔도 되죠? 첫 번째 거. 그리고 그냥 똑같은 여기 그 단축키가 Shift Ctrl N이라고 하니까요. 이 상태에서 그냥 Shift Ctrl N을 해도 터미널이 하나 열립니다. 네, 이건 이제 그놈 터미널의 기능이죠. 그놈 터미널의 기능인데 어쨌든 자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아웃풋 디렉토리를 가서 보겠습니다. 아웃풋 디렉토리 다 끝난 분들은 아웃풋 디렉토리에 여러 가지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약간 이게 그 뜻하는 바가 뭐냐면 약간 지금 이렇게만 해도 돌아가기는 다 돌아간다.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즉 이거예요. 클락만 줘도 돌아간다. 돌아가기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할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클락만 주고 돌려도 돌아는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벽한 건 아니죠. 어쨌든 뭔가 나오긴 나온다. 자, 하나 더 위로 올라가서 리포트 폴더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위로 올라가서 리포트 폴더. 보시면, 자, 0번부터 10번까지 뭐 많이 만들어졌네요. 그죠? 뭔가 많이 나왔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번부터 한번 하나씩 볼까요? 0번. 0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VI 통해서 열어볼게요. 자, 이건 링크라는 커맨드를 했을 때의 메시지만을 덤프를 해서 보는 거고 마지막에 1이 있죠? 그죠? 링크까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빠져나와서 1번을 볼게요. 1번의 체크 디자인점 리포트 1번 체크 디자인 리포트 이걸 보면 아, 이게 디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체크 디자인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인풋하고 아웃풋 쪽에는 unconnected가 된 포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셀이 드라이브 하지 않는 녀석이 있어요. 셀인데 드라이브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파워나 그라운드로 연결된 녀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이나 0으로 그냥 연결이 돼버린 녀석이 있다. 그리고 넷인데 멀티플 핀 연결된 게 있다. 그리고 넷인데 출력이 없는 그냥 그런 네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분석해 주는 거죠. 그죠? 내 RTL을 분석해 줍니다. 근데 이 밑으로 가면 이거에 대한 세세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unconnected 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여튼 나온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셀이 드라이브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아마 여기 있네요, 이게.
요 항목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건가 봅니다. 린트라고 하는 게 있죠? 린트 1. 이거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에러에 대해서, 다른 현황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린트 28, 린트 32 등등등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돼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를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RTL을 완벽하게 짜시면 여기 있는 게 0으로 나올 겁니다. RTL의 무결성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없어요. 3번째를 가겠습니다. 체크 타이밍인데요. 체크 타이밍을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각종 인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85행 땡땡 85 하셔도 되고 땡땡 85 엔터 하시면 85행으로 갈 겁니다. 얘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제너레이티드 클락에 대해 체킹도 하고요. 루프에 대해 체킹도 하고요. 인풋 딜레이에 대해 체킹을 해요. 근데 인풋 딜레이에 대해서 체킹을 해보니까 뭔가가 두 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체크 리절트나 SRX나 이런 게 전부 다 인풋이에요. 몇 개 되지도 않는 인풋인데 여기에 인풋 딜레이라는 컨스트레인트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밑에 보면 checking unconstrained endpo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straint가 부여되지 않은 endpoint가 여기에 다 나와요. 즉 우리 현황이 어떤 거예요? 그냥 클락만 주고 컴파일 돌렸잖아요. 여러 가지 뭐 constraint 자세하게 안 주고 그랬더니 여기가 지금 97행이죠? 첫 번째가 97행이잖아요. 1469행까지 다 리스팅이 됩니다. 엄청난 부분들이 콘스트레인트가 없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콘스트레인트 뭔가 안 줬구나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아주 이상적인 경우라면 우리 실습교재에 있는 것처럼 실습교재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 방식으로 깔끔하게 나와야 됩니다. 방금 우리 이 부분이 천 몇 개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가서 랩실에서 할 때 무조건 하나도 없고 맨 마지막에 숫자 1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숫자 1 보셔야 된다고. 여기 1 있죠? 1.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현재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스트레이를 정확하게 앞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그냥 클락만 줘도 툴이 돌긴 돌아요. 대신 이상한 데가 많아서 그렇지. 자, 실습 4번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습 4번은 이래요. 자, 이제 그러면 툴은 어떻게 실행해요? 그냥 점 슬래시 런 신세시스 하면 돼요. 그죠? 점 슬래시 런 신세시스 하면 되는데 이제 스크립트 파일에 27행을 각주 처리하겠습니다. 자, 있던 걸 지우고 자 여기 부분이에요. 스크립트 파일에 여기를 수정하십시오. 모디파이를 하세요. 27행. 자, 28행은 각주를 해제하고요. 27행은 각주 처리를 해라. 샵을 넣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셨으면 저장하시죠. 땡땡 W 하시면 저장이 되니까. 자, 요렇게 만드십시오. 안 되시는 분 손 드세요. 난 VI 쓸지 모른다. 그런 분 없으시죠? 아주 간단한 거. 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실행하면 되죠. 자, 툴이 꺼진 상태에서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툴을 끄고 요걸 하셔야 돼요. 점 슬래시 클린 하시고 after that 점 슬래시 런 하시면 된다. 자, 다시요. 자, 스크립트 파일에 27행을 이제 각주 처리를 하고요. 28행을 열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콘스트레인트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툴을 다시 실행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끝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자, 그럼 아까랑 전후를 비교해야 되니까, 터미널을 하나 열어서, 리포트 폴더 들어가겠습니다. 리포트 폴더 들어가서요. 아까 이슈가 됐던 게 3번째예요. 3번째 리포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세요. 자,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아, 있네요. 아직. 죄송합니다. 있네요. 엄청 있네요. 자, 17행입니다. 17행인데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 볼까요? 아직도 뭔가 많이 있네요. 아직도 뭔가 많이 있고, 근데 아까랑 그 제가 기억이 잘 못하는데, 자, 어쨌든 뭔가가 더 나오는데 아직 이게 완벽한 거는 아니네요. 그죠? 아직 이게 완벽한 거는 아니다. 그러면 아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파일을 소싱했잖아요. 그죠? 소싱을 했던 Constraint Directory에 가서 tab.con을 열어보겠습니다. Const Directory에 가서 tab.con을 열어볼게요. 진짜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31행 가셔서 요 부분을 한번 보시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부분들인데요. 31번 행은 원래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38번, 39번 행이 추가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클락에 대한 레이턴시가 추가가 됐다. 38, 39 행을 통해서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요렇게 요런 애들이 더 추가가 됐다. 그죠?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콘스트레인트가 여기 적용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앞으로 우리가 이 탑.콘을 .solution 탑.콘이 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내일부터. 이해가 되시죠? 아직은 완벽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툴 구동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고, 리포트 폴더에 뭔가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알았어요.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제 더 해나가려면 이론을 배우면서 점 솔루션을 점 솔루션으로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보면, 자, 아직 클락에 대한 콘스트레인트가 해결된 게 아니니까 이론 설명 후에 직접 추가를 해서 점 솔루션 탑.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체크 타이밍을 했을 때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해야 되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게 실습이었고요. 아,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콘스트레인트가 아니라 리포트 폴더를 가서 두 번째 소스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요거 두 번째. 네, 리포트 폴더 가서, 네, 소스 리포트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주는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블루 컬러로 표시가 되고요. 실제 커맨드가 다 입력된 건 커맨드 밑에 1, 숫자 1 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세요. 커맨드 하나 있을 때마다 다 1이 보일 겁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0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영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다 일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하도 많이 지나가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 폴더 밑에 무조건 담고 나중에 열어서 보십시오. 그 습관이 들어져야 됩니다. 아, 마지막 한 가지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리포트 포트 요거 보세요. 요거 해보십시오. 해보면 자, 이거가 사실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파일을 하기 전에 방금 봤던 체크 타이밍과 이 녀석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잡듯 봐야 됩니다. 이를 잡듯이 봐야 됩니다. 자, 일단 표 형식으로 보이죠? 포트, 클락, 리셋, 체크 리절트, 그 다음에 유아트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게이티드 클락이 출력으로 나가는 거를 다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로드 값, 맥스 트랜지션 값, 그리고 이게 어트리뷰트 쪽은 이게 I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이디얼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녀석이 왼쪽에 리스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익스터널 넘버 포인트 다 1로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인풋 딜레이가 나옵니다. 입력들만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입력. 근데 여러 가지가 아직 다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죠? 이것들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직 완벽하지가 않은 겁니다. 입력은 전체 민, 맥스에 대한 그 딜레이가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다 안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드라이빙 셀이라는 걸 거친 뒤에 쭉 내려가서 보면 아웃풋 딜레이가 또 나옵니다. 마지막에 아웃풋 딜레이의 민 항목이 안 보이죠? 숫자가 없어요. 이것도 부여가 돼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그나마 제대로 해 나가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점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실습은 여기까지 오늘 끝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진행을 해 두시고 시작을 같이 하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습이 뭐 지금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따라가는 정도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런 언더바 실습실습을 만들어서 랩실에서 활용하시면 금방금방 툴링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내일 9시 반에 뵐게요. 네.